지금 미래통합당이 과연 그러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의 틀과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9대 총선을 앞두고서 정강정책을 제가 사실 전부 바꿔줬는데 네.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이런 개념이 들어갔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그 크게 효자노릇을 했는데 예. 그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그 조항, 그 말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정권의 실패의 가장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때부터. 생각을 했는데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뭐 경제민주화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재벌을 어떻게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재벌이 이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은 그 말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? 네네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구 어떻게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글씨 자체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거죠. 네. 그것이 지난 정권에 나는 불행을 초래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서 이제 보니 내가 지금 다시 예, 통합당에 가서 보니까 네. 예, 지난 그 탄핵 이후에 당 명칭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정강정책을 바꾸면서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저희 현재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새롭게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걸 갖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. 앞으로 이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참 제대로 된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를 안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 뭐 경제민주화를 꼭 자기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또 그 말이 싫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포용국가 포용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포용국가 포용정책을 하려면 경제민주화를 안 하면은 포용국가 포용정 이제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대중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,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가려 할 것 같다면 그 문제는 뭐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. 네.